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10분 거리인 아르티스 테마파크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거북이 중에서 공룡이랑 가장 흡사한 이 악어 거북이, 이 거북이 장을 청소하면서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양한 생물들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서도 말고 가볼게요. 아 여러분들 오자마자 여기 지금 플라온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네요. 이게 톡이 있는 게 수컷, 혹이 저기 없는 게 암컷인데 아유 금슬이 좋네. 아 처음에 입구에 들어가면은 야 블랙고스트 너무 많이 봤고 좀 특이한 게 있으면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오 요거는 항상 봐도 항상 특이하지. 아시죠 여러분들 글라스 캣피쉬, 얘 메기입니다 메기. 자 그리고 오 눈이 퇴화된 장님물고기, 이 슬로모션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진짜 눈이 없어요. 눈이 있는 부위에 눈이 없어요. 저는 요 친구 제일 가장 좋아하거든요. 천연기념물인 우리나라 토종 남생이, 토종 거북이입니다. 토종 거북이는 이제 자라랑 남생이 두 종류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북이를 잡았다 하시면 남생이 이제 자라는지 구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외래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천연기념물 453호인가? 그럴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피파피파 개구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등으로 이제 산란하는, 아니 출산하는 독특한 개구리죠. 여기 사진, 창고 사진 보면은 약간 황고부증이 있는 분들을 싫어하는 개구리입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투구개가 있네요. 투구개 사이즈가 약간 손바닥만 한데 그 맹굴보 투구개 크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해수 투구개 같아요. 예전에 키웠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키우는 게 엄청 쉽지는 않아요. 물론 물 엄청 깨끗하면은 키우기 좋고 한데 하여튼 귀엽습니다. 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파루파 알이 있네요. 와 여기 우파루파가 저기 있구나. 오 뭐야 아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파루파 이렇게 갓 태어난 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태어난 지 진짜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눈만 검은 거 봐. 와 지금 약 한 2m 정도 되는 악어가 있는데 야 예전에 미국 가가지고 자연에 있는 악어 보고 그 다음 처음 보네요. 무슨 악어지? 아 샤마거구나. 여기 지금 보면 크로코다일 악어 입모양이랑 뭐 엘리게이터랑 뭐 다 다르네요. 안녕. 아유 전박이 물범이 있네. 아 얘는 눈이 너무 귀여워요. 항상 보면은 느끼는 건데 에? 이거 뭐지? 이 뭐야? 뭐야 마라라고 하는구나.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아 아르헨티나에 살고 네 번째로 큰 설치류. 어 뭐야 설치류면 쥐잖아. 아 약간 카피바라랑 약간 비슷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설치류. 아이고 너네 뭐 하는 거야? 너네 이거 설마 이거 하면은 이거 손 하는 거냐? 아 눈빛 봐봐. 아 에? 아 저쪽에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먹이 먹고 그런 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구발톱살입니다. 으아 새끼 나왔어. 야 여기 새끼 뭉탱이들 있어. 아 줄기탱 이 엉덩이 봐봐. 진짜 작거든요. 지금 태어난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완전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 햄스터인데 지금 두 마리가 지금 껴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댄 거야 진짜 도대체? 어? 아우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얘들아 일어나. 미안해. 오 뭐야 펠리컨이 있네. 오야야야 야 왜 화가 났어? 어? 아우 야 왜 화났냐고. 펠리컨이 여러분들 이제 호주에서도 많이 살고 미국에서도 많이 보고 했는데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셨을 때 바닷가에서 펠리컨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방금처럼 무튼 이렇게 달려듭니다. 조심하세요. 아이. 네, 오늘 제가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 이수저를 오늘 청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도 도울 겸 악어 거북이랑 늑대 거북이 현재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됐지만 이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왔는데 야 너네 뭐냐? 잉어니? 붕어니?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얘가 늑대 거북이에요. 보시면은 늑대 거북이라 써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냅핑 터틀이라 해서 그냥 거북이처럼 이렇게 막 와서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목을 이렇게 수축했다가 팡 튕기면서 굉장히 스냅을 준다고 해서 그 스냅핑 터틀 순간적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크기도 많이 커지는데 얘네들은 그나마 좀 그나마 작은 편이고 바로 아구거북이 두둥. 이 친구가 이제 거의 현존하는 거북이 중에서 제일 공룡이랑 흡사하다고 하는 이제 아거거북이입니다. 얘는 진짜 크다. 얘는 거의 완수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는 일은 산란하거나 뭐 그런 정도. 처음에 태어나서 그리고 산란할 때 이때만 나온다고 해요. 무튼 대표님이 오시면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바로 한번 얘 꺼내가지고 하고 여기 청소 한번 해볼게요. 야, 여러분들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물을 빼는 과정이 있습니다. 와, 물이 점점 빠지고 있는데, 와, 또 가까이서 보니까 좀 겁나네.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어떤 느낌일지 이제 제가 들어가서 청소를 할 거예요. 우리 사육사님이랑 같이 청소할 거고. 자, 이거 신고 들어갑시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잘못 밟았다가는 큰일 나겠다. 네. 입성. 한번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게 저게 이제 제가 홀드하고 있으면 거북이들 이제 모두게 좀 막아주. 아, 거북이들 막는 역할 하면 되나요? 네, 그런 거 이제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거 기가 막히죠. 아, 애들이 여러분들 이제 손이 물 관해성도 있고 이게 관심 있으면 계속 오나 봐요. 반대로 피하는데 알아서. 어허이, 허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목욕탕 간지 한 3년 됐는데 지금 요번에 여러분들 생태계 교란적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진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환경청에. 아이고, 잠시만요. 네, 됐고요. 다음 아구거북이 어떻게 들죠? 할 수 있겠죠? 얘는 싸놓으니까 좀만 멀리 할게요. 얘 등딱지가 좀 다르다. 네, 개딱지. 와, 그 진짜 공룡 같다. 됐어요. 네, 다음이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엄청 울퉁불퉁해 가지고 완전 깨끗하게 이렇게 깔끔하게는 되진 않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고, 저도 진짜 열심히 같이 했는데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한 20분? 아마 이렇게 이끼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지 거북이들 몸에도 이끼도 안 나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좋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끼 자라나는 거를 싫어하진 않는데 여기는 이제 관람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거 못 잡겠다. 그냥 잡으시네. 역시 사육사님. 야, 이게 늑대거북이랑 악어거북이랑 주된 특징 꼬리가 이렇게 팔톱처럼 굉장히 단단한 게 꼬리에 이렇게 다 나 있어요. 제 생각인데 이제 악어라든지 다른 생명체가 이렇게 물 때 이게 딱딱하니까 보호하는 약간 골격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얘네는 줄지어서 오네. 귀여워. 이게 사육하는 요령만 있으면 사육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일반 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한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막 거북이 뽀뽀하려다가 이제 물릴 수도 있고. 해외 영상도 있죠? 아,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청소하고 여기 이제 바닥에 이끼랑 이런 슬러지 같은 것들이 생겼거든요. 이거는 한번 물 채웠다가 물 한번 싹 빼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좋아. 아우, 여러분들 지금 슬러지가 물이 쫙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깔끔해지고 있어. 이쪽에서는 물을 계속 틀었고 여기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계속 이쪽으로 이제 바닥으로 이제 밀어서 저기로 들어온 물이 계속 나가는 그런 구조. 오지 마라. 근데 얘네들 근데 이렇게도 막 안 무네. 야, 너도 머리 닦아줄까? 이렇게 살살 할게. 아우, 좋아. 아우, 기분 좋아. 얘 착하네. 얘 착한데요?
아, 이렇게 긁고 있으면 자꾸 오냐, 우리 강아지처럼. 어? 오지마. 그만 긁을 거야. 아, 진짜. 이게 긁어달라고, 관심 달라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늑대거북이도 여러분들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위험할 뿐이지, 사육하시는 분들은 교감하고 다 키웁니다. 아유, 이뻐라. 아우, 야, 너도 좀 닦아줄게. 야, 원래 늑대거북이나 악어거북이는 등딱지가 되게 엄청 이끼가 많이 끼고 더럽거든요. 근데 여기 애들은 깔끔하네. 얘네 좀 싫어하는구나. 아따, 얘 너는 또 왜 막고 있냐. 거기 물 빠진 애인데. 아, 얘 착한 애예요. 착한 애. 절로 가. 야, 너도 일로 와. 아, 진짜 절로 왜 가니. 저기 더러운 물 빼는데. 아, 진짜 말 안 듣는 애들은 끝까지 안 들어요. 야, 너가 좀 교육 좀 시켜라. 어. 야, 얘네 뭐 이렇게 생겼어. 와, 얘가 더 크네. 대표님, 얘는 왜 여기 빼놓으신 거예요? 얘는 저희가 잠깐 목을 지키면서 사이즈 측정을 하고 개별 피딩을 좀 하느라고, 왜냐면 저쪽 안에서 이제 피딩을 하게 되면, 네, 얘가 한 마리가 먹어야 될 양을 다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전에 한번 개별로 좀 먹이느라고. 얘는 갑장이라고 하나요? 혹시 몇 센치 정도 나왔어요? 대략 60cm는 좀 넘어 보이지 않나요? 아, 진짜 제 생각엔 70도 될 것 같은데요. 엄청 크다. 얘가 진짜 그냥 공룡 같네요. 여러분들, 손 사이즈랑 비교해서 보면은 이만합니다. 이만해. 아, 이만합니다. 이거를 제가 절로 옮겨서 드릴 건데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와, 진짜 엄청 크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엘레기 커커플이라고 하는 악어거북이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몇 킬로 정도 돼요? 30킬로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해 보니까 30-40kg 좀 되지 않을까. 왜 뜨거워? 야, 잠깐만. 나 40kg 들 수 있는데. 얘 40kg 너무 넘을 것 같은데요? 저기서 옮겨볼게요. 얘 떨어뜨리면 대참사여서 한번 최대한 안전하게 잘 옮겨볼게요. 잠깐, 잠깐. 따라가면 되죠?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진짜 무섭다. 잠깐만요. 와, 진짜 무겁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썸네일 안 찍었어요. 악어거북이 한 번만 들어볼게요. 허락은 받았어요. 으아! 우와, 엄청 크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진짜 자연에 가서 한번 엘리기 커커플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 진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잘 살고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나중에 1m 돼 있어라잉. 이게 바로 공룡이랑 가장 근접한 거북이 중 하나죠. 와, 와, 발톱이 봐. 발톱만 이러네. 자, 이제 슬슬 물을 채울 건데 스파크 안 커. 좀 차분히 쉬고 있네요, 애들이. 안녕, 니모와 블루탱. 와, 엄청 많다. 귀엽죠? 어우, 깜짝이야. 이게 스톤피쉬인가? 아, 그러네. 어우, 이거 진짜 다 조린 줄 알았는데 다 스톤피쉬네요? 와, 얘네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먹이 지나가면은 덥석 먹는 애들이거든요. 아이고, 그래, 여기 전기뱀장어인데 얘네 왜 이러고 있냐. 졸기탱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피라냐의 천적이라고 하는 울프피쉬입니다. 입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지금 손이 후들둘한데 정말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40kg 이상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것도 다 크지 않았다라는 거. 현재 미국 뭐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에 악어거북이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 자연에서 꼭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뭐 예의연습이라 해야 될까. 그리고 악어장 청소 아주 시원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근처에 있으시면 한 번씩 놀러오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